저녁은 잡수셨어요, 아버님? 오다 먹었다. 휴게실 잡수셨으면 형편없으셨을 텐데 바로 차릴게요. 아이고, 됐다. 응. 저 당신 그럼 차라도 한잔 가져가. 아니야. 피곤해서 그만 좀 들어가시오. 누워야겠다. 아니요, 저기 아버지. 아버님, 친구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. 서울 가서 재검사를 받았어. 일주일 후에 오라더구나. 아, 근데 거기 당신을 잘 못 알아보는지도 몰라. 당신은 갈 때 그 고운 모습 그대로일 텐데 난 너무 늙어 보여서 말이야.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? 뒷산에 사부인 산소에 갔다 오는 길이네. 그 죽은 데가 제법 많아서. 그 아무래도 그 새로 걷어내고 잔디를 다시 입혀야 되겠어? 난 저기 저 산 밑에 그 노는 땅에 고추 좀 더 심어보려고. 아니, 작년에도 힘들었다면서 그 더 고생하겠구만. 한 잔 사리? 아니, 이리 있어. 속 고장 났냐? 내 술 안 먹겠다는 거 이번 주면 두 번째야. 아, 너 돈 아껴주려고 그런다. 아! 자, 찍습니다. 잠깐만요. 하나, 둘, 셋. 둘, 잠깐만. 엄마 무릎에 앉아 지워라, 이번에. 그만하면 안 돼요? 왜? 아이고, 대충하고 밥이나 줘. 그래! 당신도 같이 찍자. 한 장만 찍게, 일로 와봐봐. 아, 그래. 홍단장 찍어줘. 빨리 와. 저기, 부련님! 상금 타면 크게 한 턱 쏘셔야 돼요. 당연하죠. 아, 너무 좋아요? 자, 하나, 둘, 셋! 잠깐만. 한 장만 더 찍어주는 부련님, 나 불러오고 있는데. 아유, 저, 됐어. 야, 그만해. 왜? 어, 아버님! 아버님도 같이 한 장 찍으세요. 제 블로그에 올리려고요. 아버님, 옆에 서세요. 아이고, 됐다. 도련님 사진 실력이 아버님 완전 수준급이에요. 이번 그 동호회에서 가족 사진을 주제로 공모하고 있대요. 아니, 네가 지금 한가롭게 사진이나 찍고 있을 때냐? 응? 네? 아, 됐으니까 그만했으면 들어와. 저 앉아봐. 지원아,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세수하는 거 알지? 빨리. 나 저 애미도 이리 와서 좀 앉거라. 저죠? 그래. 아, 저 아버지 저기 저 농사 지면서 그 사진 찍는 거 취미생활로.